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물주기 빨리 해야 하는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이제부터 햇빛이 나고 일주일 일기예보가 계속 햇빛이 나고 이제 비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다렸던 다육이들 오늘 흠뻑 물을 주고 예, 고름 관리를 해주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어떤 아이를 제일 먼저 챙겨주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최근에 아이들 요렇게 관찰하면서 이 입장이 조금 두툼한 아이는 이 지금 오히려 비가 계속 많이 와서 아직까지 햇빛이 나더라도 조금 더 달구셨다가 예, 그렇게 물을 천천히 주셔도 괜찮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물을 빨리 챙겨 주어야 하는 다육이는 이 입장이 여름 내 단수를 해서 입장이 너무 얇아서 이 입장 자체가 오그라지는 예, 그런 듯한 이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오늘 물을 흠뻑 주고 내일부터 이제 햇빛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금 애프트 글로우가 이 입장이 많이 이 얇아서 이 너무 말랑거리고 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예, 요렇게 요쪽에 창가 쪽으로 옮기고 입장이 많이 커졌죠. 예,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입장이 얇은 다육이들 위주로 아니면은 얼굴이 아주 여름 내 단수에서 얼굴이 작아진 위주로 예, 고른 아이들 위주로 물을 주시면은 얼굴도 커지고 그리고 또 입장도 짱짱해지겠죠. 예, 그래서 칸테도 저번에 물 한번 주고 나서 속입장이 안 자라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쪽 창가 쪽으로 와서 속입장도 좀 자라주었고, 예, 요런 상태였는데, 이 칸테와 애프트 글로우가 입장이 너무 얇아서 아이들 조금 살도 조금 찌어야 되고 입장을 도톰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아이들 이제 내일부터 계속 햇빛이 나는지라 오늘 물을 챙겨주고 또 속입장이 더 짱짱하게 나와서 아랫입장은 이제 또 하얍져서 이 가을부터는 아주 통통하게 제대로 된 입장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칸테도 이 작년 이 초겨울쯤 그때 분갈이 해주고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하우스에 농원에 있던 아이라 이 베란다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치마도 입고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요렇게 속입장이 저번 물주기 할때 조금 길어지면서 이제 자리를 조금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 그래서 오늘 요런 아이들 위주로 물을 너무 굶기면 안될것 같아서 애프트 글로우도 입장을 조금 쭉쭉 뻗게 얼굴이 좀요 아이가 컸던 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베란다 다육이 또 너무 또 옷자랄까봐 물을 많이 말리고 그랬던지라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예, 그래서 요 아이 얼굴도 조금 키우고 그러려고 두 아이를 오늘 물을 주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햇빛을 받으면은 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입장이 조금 도톰하고 동글동글하고 통통한 그런 다육이들은 물준지 조금 오래되었지만 이제 그동안에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햇빛이 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더 달구었다가 이 조금 물 주시도 괜찮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 위주로 그리고 또 조금 여름에 조금 탈이 나서 안 좋았던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한50% 정도만 예 그렇게 물을 조금 더 챙겨 주시면은 다육이들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이 조금 약한 다육이들은 이 물이 또 너무 없어도 혼자서 회복하는데 조금 딸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다육이일 때 지금 햇빛이 나고 완연한 가을 날씨일 때 물을 챙겨 주시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얼굴 작은 아이들, 입장이 아주 얇은 예, 그런 다육이들 힘없어서 축 처져 있는 다육이들, 예, 그런 다육이들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이웃님께서 분갈이 해 주거나 했는 그런 다육이들 있죠. 예, 그런 다육이들은 아무래도 첫물 주고 그 다음 물주기를 해 주어야
뿌리 활착이 잘될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너무 입장이 또 짱짱한데 또 물을 챙겨주기는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입장 상태를 보시고, 여기 흑계리철화 같은 경우는 아직 입장이 짱짱해 보이죠. 예, 그래서 이 분갈이하고 두 번째 물 주기는, 이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공중습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이 짱짱한 것 같아요. 예, 여기 온슬로우도 예, 두근 물주기, 2차 물주기는 아직 안 했는데 아직 짱짱하죠. 예, 요렇게 분갈이 했는 다육이들 위주로 입장이 많이 말랑하거나 예,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예, 물을 챙겨주면 될것 같아요. 예, 양진 요아이 예, 큰 대품 심으면서 삶두를 요렇게 툭 떼어내어서 요렇게 심어주고 한 10일 넘었죠. 예, 10일 넘었는데 오늘 예, 뿌리 활착하라고 예, 물을 주었답니다. 아무래도 이 건드려 보니까 움직이지 않아서 뿌리가 조금 낫는 것 같아요. 예, 요런 다육이들 찾아서 물을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원종 도감 마리아 예, 분갈이 하고 오늘 한 3일째 되었나요? 예, 그런데 요 아이도 예, 오늘 물을 흠뻑 챙겨 주었답니다. 예, 분갈이하고 첫물을 주었죠. 예, 그랬더니 이 물을 금방 예, 흡수 조금 전에 제가 물 주었는데 한 2시간쯤 됐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위덕이 꾸덕꾸덕하게 금방 마른 것 같아요. 예, 여기 체리도 분갈이 해주고 예,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 내일 모레 계속 일주일 후 날씨가 계속 햇빛이고 비 소식이 없어서 제가 오늘 아이들 물 주면서 요쪽에 큰 대품도 여름 동안 단수하고 물한 번도 안 줬거든요. 예, 그런데 또 요런 다육이는 또 다른 다육이 저 아이는 또 많이 말려도 괜찮은지라 다른 다육이 물 주고 저큰 다육이는 아무래도 베란다 물 청소하면서 물을 주면은 아무래도 큰 화분이니까 물 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물 청소를 해줄까 하다가 이 베란다가 구석구석 이 거미줄이나 먼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물 청소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비가 자주 와서 조금 공중습도로 다육이가 조금 이 습에 약한 그런 다육이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참으셨다가 조금 햇빛이 계속 한 일주일 내리 쬐고 아이들이 조금 입장에 습을 조금 날일쯤 됐으면은 예, 그때쯤 돼서 베란다 청소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 습에 지금 다육이들이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이 입장에 습을 날릴 수 있는 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날씨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입장이 조금 짱짱하고 아래로 요렇게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아래로 요런 처지는 예, 그런 입장들 있죠. 예, 요런 다육이들은 물은 절대 주지 마시고 더 입장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물 주기 하시고 지금 물 주기 해야 될 아이는 아무래도 입장이 얇은 아이들,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뿌리 활착을 잘하기 위해서 물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 속입장이 조금 자라나서 입장이 조금 커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을 챙겨 주시고, 마디바나 창이나 요런 다육이들은 그동안에 비가 와서 너무 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장에 묻은 습을 이 햇빛으로 인해서 날려 보내고 나서 아주 더 있다가 물을 챙겨줘도 이 다육이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깍지 있는 다육이는 깍지 이 제거 잘 해주시고 그리고 입장에 묻은 깍지 또 흠뻑 물을 줘서 씻어준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 주기를 하시면은 이 하나씩 하나씩 다육이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 이제 방울복랑금도 더 이상 이제 입장이 안 떨어지고 이 요아이가 상태가 좋으면 이 그동안에 입장이 많이 떨어졌던 아이니까 자구를 또 많이 달아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아이들 물 주기를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리톱스는 분갈이하고, 조금 더 있다가, 한 2, 3일 후에, 원종도가 마리아하고 체리는 분갈이했는 아이들 물어주었는데, 요 아이는, 아직 조금 며칠 더 있다가, 예, 그때 물어줄까 하네요. 예, 아무래도 이 리톱스들이 베란다에서 이 아주 이 습에 약해서 저도 리톱스나 요런 아이들은 키워본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아서 이 경험이 많이 없는데, 요런 아이들은 무조건 쪼글쪼글하도록 만들었다가 물을 주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저도 아, 물주기가 조금 빨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주기를 너무 빠르게 하지 마시고 항상 주름이 많이 잡힐 때 예, 그때 물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햇빛이 나서 이제 아이들 지금부터 조금 예뻐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러블리 로즈도 지금부터 또 햇빛을 보아야 계속 짱짱하게 유지를 하겠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햇빛, 내일도 햇빛, 한 일주일 동안 괜찮은 것 같아서 다육이들 이제 예뻐질 것 같아요. 예, 펜댄스도 이제 햇빛을 받고 빨간 라인 그리면서 이 백분도 있으면서 또 예쁜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예, 그래서 여름 동안 조금 힘들었지만 이 다육이 잘 견뎌준 다육이들이 또 기특하고, 그리고 또그 조금 회복 중인 다육이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조금 보기 싫어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그 다육이가 회복을 할것 같아요. 예, 지금 조금 찌질이로 안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가을 햇빛에 예뻐지는 예, 그런 다육이가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다육이들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예, 그렇게 또 하나하나 물주기 하면서 다육이들 가을에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햇빛이 계속되는 날씨를 보고 제일 먼저 빨리 물 챙겨줘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이 어떤 다육이들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 그리고 또 다육이들 상태도 한번 관찰해 보고, 예,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